자,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문제를 좀안 풀어봐서. 일단, 186쪽에 있는 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여기서 이제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뭐 너무 쉬운 지문이고요. 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비 과정에서는 뭐 우리가 쓰레기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소비하면서. 또 담배 피는 것도 그렇죠. 담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해를 끼치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했어요. 외부 불경제, 부여외부잖아요. 그럼 그 재화는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죠. 요거 맞고요.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장을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그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가능한 얘기죠. 자,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공공재 이제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재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비배제성.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비배제성과 세 번째 줄에 비경합성 있죠. 자, 요것으로 인해서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불안전 시장은 아까 특히 독과점이 더 문제죠. 독점적 경쟁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과 가점의 경우가 더 문제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줄인다 그랬죠. 얘네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가격을 높여서.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니은의 규모의 경제 있죠. 규모의 경제는 아까 자연 독점과 관련되죠. 그래서 독점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 하죠. 이것은 역선택이나 도덕체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가 있죠. 자, 여기서는 시장 실패 원인을 제거하여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하죠. 정부 실패로 인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말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 표현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사회적 후생 손실. 요 표현은 자원 배분 왜곡이란 말과 같아요. 그리고 효율성 상실일, 요렇게 상실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뜻이 세 가지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는 게 뭐예요?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는 거는 가야 되는 곳에 자원이 안 가거나 또는 너무 많이 가거나 이게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 말하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자원을 이용 못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시장에 맡겨놨을 때 발생하면은 뭐고요? 이런 현상이 시장에 맡겨놨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시장 실패가 되는 거고,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개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부의 개입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건 뭐다?
정부 실패가 된다. 예, 이런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예, 자원배분 왜곡, 효율성 상실, 사회적 후생 손실. 이게 의미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 가지 다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됐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계산 문제, 그 시장 균형 계산 문제 말씀드렸었나요? 시장 균형을 계산하는 문제. 그 균형의 결정과 이동 했었잖아요. 시장 균형이 결정되는 거,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거. 시장 균형의 결정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안 다루었었나요? 예, 그거를 좀 계산 문제를 좀 다루어 드릴게요. 그게 102쪽에 보시면은 18번 문제가 있죠. 그리고 19번 문제, 20번 문제, 얘네들이 전부 다 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균형 가격 변화. 지금 18번은 균형 가격 변화를 묻고 있죠. 19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감소를 전제로 해서 묻고 있는 거고, 18번 문제는 변화를 묻는 거고, 20번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 변화를 모두 묻고 있죠. 자, 세 가지 다 변화를 묻고 있죠. 그 중에 이제 19번을 풀어 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풀어 보십시오. 자, 19번에, 자, 이게,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균형의 결정, 과 이동이잖아요. 균형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균형 가격은 이렇게 묻거나 균형량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으면 균형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균형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는 균형 가격 변화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또는 균형량 변화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균형의 결정에 관한 문제는 여기 계산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한번. 변화를 묻는 문제는 한번 더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여기 최초의 값과 새로운 값 한번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문제의 구조를 보고서 벌써 아 이거는 계산 두 번 하는 문제, 이거는 계산 한번 하는 문제,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자, 이게 뭐하고 같은 건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울 거예요. x-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또는 5 이렇게,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 있잖아요. x-1도 y, 마이너스 x 플러스 5도 y. 그래서 등치법으로 x-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같다.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x 하면은 넘어 플러스 x니까 2x.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은 플러스 1이니까 6이 되죠. 넘어올 때는, 이항할 때는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x는 몇? 3. x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넣든 여기 넣든 y는 2가 되죠. 맞나요? 여기에 넣어도 2, 여기에 넣어도 2 되죠. 혹시 이거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안 되시면 남으십시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웃은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남으세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남, 오늘 저 시간 많아요. 남으세요? 정말로. 왜냐하면은 이 정도는 어려운 계산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계산이 아니고, 혹시 자녀분이 있나요? 아니면 미혼인가요? 있어요. 몇 살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 될 거예요. 애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애를 위해서. 애를 위해서. 예, 원리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이런 게 이렇게 되는지. 자, 아무튼.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여기 이제 수요 함수도 있을 것이고 공급 함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9번의 수요 함수가 뭐예요? 시장 공급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 공급량 QS는 300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쓰면 돼요. 시장 공급량은 그냥 300이다 하면은 QS는 30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수식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도 Q1D는 몇이에요? 500-EP죠. Q1D는 500-EP에서 뭐로 바뀌어요? Q2D는 450-EP죠. Q2D는 450-EP로 바뀌었어요. 근데 공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공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공급은 변함이 없잖아요. 공급 변한다는 얘기 없죠? 공급 변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공급은 QS는 300이라고 돼 있고 수요 함수는 Q1D는 500-EP에서 Q2D는 450-EP로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맞나요? 자, 이럴 때 조금 전에 우리 Y는 X-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항상 식이 한 세트로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변화를 묻고 있는 문제는 몇 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세트예요. 하나는 요 공급 곡선과 요 수요 곡선 이렇게 한 세트 하고 두 번째 세트는 또 같은 공급 곡선과 새로운 수요 곡선 이렇게 한 세트예요. 그러면 처음에 세트는 QS는 300하고 Q1D는 500-EP 이렇게 한 세트고 두 번째는 QS는 그대로 있고 Q2D는 450-EP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맞나요? 근데 균형 상태에서는 이게 수요량, 공급량이고 이게 수요량이죠. 균형 상태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어때요? 균형 상태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은 Q예요. 같은 Q.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300은 이렇게 되는 거죠. 300하고 뭐가 같다? 500-EP하고 같아요. 이 뜻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넘기고 넘어오고 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 몇을 빼면 돼요? 200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EP 자리에 200이 들어가니까 P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100하고 같다 이 말이죠. EP 자리에 200이니까 P의 2배가 200이니까 P는 100이다. 뭐 암산으로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300하고 뭐가 같은 거예요? 450-EP가 같은 거죠. 이제 EP 자리에 몇이 들어가면 돼요? 150이 들어가면 되니까 P는 뭐하고 같아요? 75, 반이잖아요. 반. 그러니까 100에서 75로 바뀌니까 가격은 25로 하락하는 거, 내려가는 거죠. 맞나요? 여기에는 가격 변하는 것만 묻고 있죠. 그죠? 맞잖아요. 가격 변하는 것만 보고 묻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균형량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균형량 변화를 물으면 균형 가격 변화만 묻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균형량 변화를 물으면 여기에서 P는 10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균형량을 구해야 되니까 맞죠? 300이죠. 300이죠. 여기에 넣어도 300이죠. 그럼 여기에서 75를 여기에 넣든 여기에 넣든 300이죠. 균형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짓 괜히 한 거죠. 균형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산하기 전에 알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얘는 숫자로만 돼 있죠. 지금 특징이 문자가 없잖아요. 문자가 없이 숫자로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수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300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게 Q1D에서 Q2D로 아무리 바뀌어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는 걸 이미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숫자로만 돼 있을 때에는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숫자로만 돼 있으면은 이게 뭐라고요? 수직.
그러면은 계산을 굳이 안 하고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간혹 문제를 해요. 출제를 하면은 막 열심히 풀어요. 열심히 풀어서 틀려요. 안 풀고도 300이면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 구조에서 모르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의 문제다. 그러니까 QS 또는 QD가 숫자로만 나오면은 그는 수직의 수요곡선 또는 수직의 궁극곡선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요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저기 지난번에 이걸 말씀을 안 드려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토지정책을 보시면 돼요. 토지정책 191쪽에 있죠. 토지정책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 계산 문제 하나씩 풀어 드릴 때 잘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계산 문제도 다루겠지만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이게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기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문제는 풀만한 거예요, 아니면 패스하는 거예요? 풀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풀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할 거, 이거는 풀 거.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자, 이제 토지 정책 보시고요. 자, 아까 토지 정책에 뭐뭐뭐가 있었어요? 지역 지구제가 있었고, 또, 개발권 양도제, 토지 비축제도 등등등. 이제 토지 공개념이나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먼저 이제 지역 지구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이제 공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역지구제의 목적, 그다음에 효과, 그다음에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요 지역지구제의 목적이에요.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 첫 번째 바로 나오고 있죠. 예, 동그라미 첫 번째. 자, 그럼 뭐를 제거한다고요? 부의 외부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또는 방지하는데 있다. 이렇게. 예,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 동그라미 3번에 무슨 말도 있어요? 현 세대와 후 세대 간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주의를 하시고요.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이 됩니다. 지금 세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죠. 자, 그거는 좀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제 효과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이유가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10년간 한 번도 출제는 안 됐거든요. 예, 출제는 안 됐으니까 너무 혹시라도 어렵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들어보시고 그럴듯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 자, 일단 이 효과가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게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는 것의 효과거든요.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시행했을 때.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던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죽박죽으로 사용되겠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목축용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사용되던 지역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살기 좋아지겠죠. 용도가 구분이 되면은 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거를 없애니까 좋아질 거 아니에요. 부의 외부가 제거되니까 좋아지지 않나요? 아까 왜 그 저기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할 경우에 인근 주택시장의 수요가 증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자, 이게 잠잠하던 동네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잠잠하던 동네란 얘기는 그냥 고만고만한 가격이 유지되면서 거래량도 고만고만 유지되다가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가격도 올라가면서 물론 거래량도 늘어나겠지만 우리는 주로 가격에 많은 초점을 맞추거든요. 자, 이러면은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뭘 얻게 돼요? 초과이윤을 얻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전보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은 발생하던 초과이윤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초과이윤이 사라지겠죠. 자, 요 분석은 앞으로도 계속돼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내려가면은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근데 요거를 그래프로 이제 이 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프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원래 이제 잠잠하던 시장이에요. 잠잠하던 시장에 수요가 어떻게 해요?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 수요가 증가합니다. 여기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간 상태가 뭐를 얻게 되는 상태예요?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상태예요. 자, 물론 거래량도 증가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 뭐를 얻게 되니까 초과이윤. 그러니까 이 노란 점이 단기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균형. 그러면 이제 뭐가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가겠죠.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원래 가격 수준과 똑같은 가격 수준이 돼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사라지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자재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더 많이 자재를 납품받아야죠. 자재를 더 많이 이용해야 공급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재를 더 많이 수요를 하고 저쪽에서는 납품을 하다 보면 자재가 딸릴 거 아니에요. 자재가 딸리면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거는 자재 가격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때 자재 가격이나 이때 자재 가격이 똑같아야 돼요. 원가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요. 원가가 변함이 없어야 여기까지 와야 초과이윤이 사라지거든요. 옛날 생산 원가나 지금 생산 원가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 가격은 떨어지지만 원가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초과이윤이라는 게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없어져요. 제품 가격 떨어져서 초과이윤이 사라지지만 원가는 올라가면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무슨 뭐, 통닭집 잘 된다 그러면은 통닭집 많이 생기면은 그 제품 가격은 경쟁에 의해서 한 마리 가격이 이제 튀기는데 뭐 15,000원, 14,000원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생닭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여기 오기 전에 초과이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보통은 1번이에요, 1번. 보통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이게 비용 증가 산업이라 그래요. 비용 증가 산업은 최초 균형 가격보다 높은 곳에서 초과이윤이 이미 사라져 버려요. 그럼 더 이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돈이 안 되면서 오히려 손해 보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일정 산업이라고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수준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생닭 가격 변함없고 그냥 인건비 똑같고 계속 원가가 똑같으면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초과이윤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계속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거는 뭐가 더 일반적인 거라고요? 1번이 더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은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2번으로 분석하든 1번으로 분석하든 분석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분석하기가 얘가 훨씬 더 간편해요. 그냥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똑같다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요. 분석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예, 분석이 더 쉬우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비용 불변 산업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가 더 근접한다? 비용 증가 산업이 더 근접해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비용 감소 산업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 비용 감소 산업의 경우에는 원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원가가 내려가면 옛날 가격 받아도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초과이윤이. 그러면은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라야 초과이윤이 사라져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컴퓨터 산업이 대표적이에요. 컴퓨터 산업. 여러분들 USB 사용하시나요? USB 요즘 몇 기가짜리 사용하세요? USB 그 외장 하드 말고 64GB 사용하시나요? 그 USB라 그러니까 1TB가 나오고 있어요. 1TB는 그 외장 하드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크죠, 용량이. USB면은 64GB? 32GB? 64 정도 많이 쓰나요? 얼마 정도 하죠, 좀? 아, 64GB가 만 원이면 사요? 굉장히 많이 예, 떨어졌네. 예, 근데 저는 아직도 4GB 써요. 그거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업했는 거 그 안에 다 있어요. 아직 4분의 3도 안 썼어요. 문서는 얼마 안 돼요. 문서는 아마 지금 제가 수업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 안에 다 못 집어넣을 거예요. 문서는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예, 그거 벌써 오래전에 제가 한 3, 4만 원 주고 샀나 그래요. 오래전에 3, 4만 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3, 4만 원, 그 당시엔 그게 정상가죠. 근데 지금은 그냥 사은품으로 줄 거예요. 아마 사은품도 안 줄지도 몰라요. 그죠? 예, 똑같은 성능 3, 4GB가 옛날에 3, 4만 원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3, 4만 원 받으면 엄청난 초과이는 없겠죠. 지금은 그 밑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칩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성능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칩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산업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 있고요. 이것도 흔치는 않지만 일반적인 거는 이거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뭘 전제로 한다? 비용 불변 산업을 전제로 해요. 그럼 여기 이제 지났을 때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할 때 뭘 많이 묻는가 하면은 이 가격의 위치를 물어요. 가격의 위치. 물론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최초 가격보다 높은 곳은 비용 증가 산업. 최초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이면 비용 일정 산업. 최초 가격보다 낮은 곳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것은 비용 감소 산업이다.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에 따라서 비용 증가 산업, 비용 불변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어떤 것이든 균형 거래량은 어때요? 다 균형 거래량은 다 증가하죠. 맞나요? 균형 거래량은 다 증가해요. 균형 거래량은 다 증가인데 이제 균형 가격이 원래보다 올라가느냐 똑같으냐 내려가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이제 효과는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확인하면은 이대로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괄호 3번과 괄호 4번을 보시면은 지역지구제 이제 문제점이죠. 여기 지역지구제 문제점. 일단 이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경직성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오후에 하는 수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 개론은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를 이제 진도별로 따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이제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도를 이미 나갔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가는 거니까 마지막 주가 되면은 마지막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에는 그날 했는 거를 이제 많이 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걸.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로 들은 거 하고 문장으로 된 것하고 이게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말로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문장으로 보면 이제 뭔 소린가 이제 잘 모르는 거는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거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하는 것은 7, 8월 달에 문제 풀이를 해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하는 것은.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출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해 놔야 되죠. 예, 왜냐면은 이제 7, 8월 달에 푸는 거는 기출 문제가 아닌 이제 변형된 문제들이고 조금 이제 예외적인 문제도 있어서 느끼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기출 문제를 파악을 해 놔야 그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가 있고요. 또 혹시라도 문제가 예외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출 문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라면은 그는 과감하게 버릴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른다면은 그는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앞으로 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볼 텐데 모의고사에 보면은 어쩌다 출제되는 그런 예외적인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중요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 보고 판단해야 돼요. 기출 문제에서 자주 다루어진 것이라면은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 거를 틀렸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출 문제에서 별로 안 보이던 그런 유형의 문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기출문제집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집에 있으면 그와 비슷한 문제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없어. 이런 문제가.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죠. 기출문제 안 보이는 거라면은 굳이 그거를 애써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 게 기출문제니까 미리 이제 풀어보는 거죠. 보통 학원마다 거의 대부분이 3, 4월 내에 기출문제 과정을 다 끝내요. 지금 어떤 학원은 이번 주에 들어가는 학원도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토요일은 들어가고요. 다음 주에 들어간 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다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4월은 월, 화, 수, 목, 토가 오후 시간에 수업이 다 있어요. 월, 화, 수, 목, 토. 그러면 전 죽음이죠 이제. 월요일 오전 오후 야간, 화요일 수요일은 벌써 2월부터 12시간 수업했어요. 목요일도 이제 12시간 해야 되고요. 금요일은 오후 시간 다행히 비었어요. 작년에는 이 학원은 금요일 학원도 오후에 이 기출문제를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쉬어주는 바람에 제가 좀 숨을 쉴 것 같아요. 금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도 또 오전 오후 다 해야 되고요. 아무튼 4월 한 달은 이제 죽음이라고 봐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지역지구제 문제점에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요거는 어떤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을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개발권 양도제 TDR이고요. 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 지난번에 혹시 제가 공개공지 말씀드렸었나요? 공지할 때 공개공지를 많이 제공하면은 용적률을 더 높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이런 걸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또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지역지구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지죠. 맞나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결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시관리계획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죠. 근데 그 우리가 사는 사회는 늘 변화의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그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은 지금 사회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상황이 바뀐 것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가 그 상황에 따라 따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을 달리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죠. 예,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 나온 게 한 10년 정도쯤 돼요. 10년. 옛날에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없었어요. 아무튼 그게 다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TDR만 이제 좀 더 따로 살펴보면은 개발권 양도제가 있죠. 192쪽에. 그 192쪽에 이제 괄호 3번의 이제 지역지구제 문제점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3번, 4번, 5번이 그는 경직성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중에서 그 형평성 문제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뭐다? 사전적 독점이다 있죠. 그래서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같은 거예요. 사후적 독점의 경우는 사전적 독점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위치를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초과 이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고 그 사전적 독점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권 양도제는 TDR 했죠. 자, 이거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이유 세 가지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세 가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두 번째는 보안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 보호. 일단 1차적인 목적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이유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 도시민들이 녹지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 보호죠. 그 다음에는 보안.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보안 때문이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죠.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그렇게 지정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거예요? 사익을 위한 거예요? 공익을 위한 거죠. 공익을 위하는데 침해는 누구만 침해받고 있어요? 그 개인만 침해받고 있는 거죠. 그럼 보상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보상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해는 받고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만큼은 개발할 수 있도록 뭐를 주자는 거예요? 개발권을 주자는 거죠. 대신 여기에다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다가 개발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 개발권을 다른 데 팔든가 다른 데 토지 소유자들이 이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서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은 개발 가능한 지역에 자기가 토지를 사게 되면 이쪽으로 이거를 옮겨서 더 짓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개발권 이전제도 양도제도죠. 자,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개선시킬 수 있죠. 지역간 형평성을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죠. 이쪽 지역이 과밀지역이 될 수 있죠. 과밀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좀 개선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를 읽으실 때 일단 의의는 여러분이시고 장점을 보세요. 장점. 장점이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공사익 조화의 원리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정부 개입에 의한 방법이 아닌 시장 자율 조절 기능 자율을 꼭 체크하세요. 자, 이거 정부 개입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려는 제도죠. 자, 그러면 아까 뭐가 하나 더 있었죠? 코즈 정리 있었죠. 코즈 정리나 이 TDR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코주 정리는 이제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를 반드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단점에 보세요. 단점. 단점에서는 개발권 양도제는 용도 지역 지구제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 주어지는 개발권을 개발 가능한 지역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 그 뒤에 나오겠죠. 개발 가능 지역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되는 게 뭐예요? 이거는 과밀이죠, 과밀.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 과밀입니다, 과밀.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개발권이 거래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에 의존, 이런 말 있죠. 자, 이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제 과밀 지역이 되는 단점도 있고, 이게 유지되려면은 이쪽 지역의 집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집가가 올라가야 돼요. 집가가 올라가야 사람들이 개발권을 사오거든요. 만약에 집가가 안 올라가면 땅값이 안 비싸면 위로 올리지 않고 옆으로 넓혀요. 그러면은 이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부가 부추겨야 되죠. 땅값 올라가도록.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쪽 지역 땅값이 올라가도록 자꾸 부추겨야 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거죠. 자, 그 밑에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지역, 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자, 이거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이 될 때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시행됐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랬다고 해요. 맞는 말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존하는 제도이다. 개발 지역에 토지 소유권을 주는 거요? 그렇지 않은 거요? 개발 지역에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개발권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성의 손실을 뭐를 통해서 해결한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94쪽에 계획 단위 개발 또는 이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자, 이거는 아까 지구 단위 계획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을 개론에서는 계획 단위 개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개별 필지 단위로 개발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이제 1단의 사업지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해서 개발하고 하는 거죠. 다음에 보상 지역제, 요거는 인센티브 지역 지구제요. 요것도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언급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토지 공개념 및 개발이 관수 제도가 있죠. 자, 여기서는 그 토지 공개념의 그 뜻 정도는 이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의를 보시면은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대하는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영되죠.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가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 소유자와 토지를 사용하는 요건은 점차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되죠. 따라서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 소유권 절대 사상의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죠. 이 공공재다. 토지는 공공재. 소유권을 인정하되 거기 공적인 제약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공익과 사익과의 조화를 깨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킴으로써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개념입니다. 자, 이게 토지 공개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일일이 다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 다 외울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이렇게 읽어봐주는 정도로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개발이익이란 뭔가 하면은
여기 개발 이익이 뭔지. 자, 요 정도까지만 이제 오늘 체크하겠습니다. 개발 이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 이게 키워드예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 전국 평균적으로 3%가 올랐어요. 땅값이 보통 1년에 한 3% 정도 올라요. 평균적으로. 근데 내가 땅 갖고 있는 땅 값이 이게 20% 올랐어요. 3% 올린 20%. 근데 올랐는 이유가 내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 부담금도 내고 또 이렇게 절토 성토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였어요. 이렇게 공사해서. 요래서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건 누구 거겠어요? 그건 내 거죠. 그건 내 거예요. 그건 내가 정당하게 내가 농지 전용 부담금도 부담하고 비용 들여서 절토 성토해서 이제 공사비 해서 땅값이 올라갔으면 그거는 당연히 내 거예요. 근데 옆에 지하철역이 생겼어. 도로가 생겼어. 그래서 땅값이 올라갔어.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만 안 되지, 이거는. 아,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앞에 거는 자기가 비용도 들였고, 이렇게 자기가 해서 올라가는 거는 자기가 당연히 자기 거지. 근데 옆에 전철역은 내가 놓은 게 아니잖아요. 도로 내가 닦은 거 아니잖아. 그럼 누구 거라 그래야 돼요? 일단 사회 거. 시험 칠 때까지는 건 사회 거요. 그런 거는 환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발생한 거를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고요. 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냥 아무런 내가 한 거 없는데 옆에 도로 생기고 전철역 생기고 이렇게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20%. 근데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3%. 그러면 17%만큼은 이제 내 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 이익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를 개발 이익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그는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환수를 해야 돼.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사회로 환수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초과 매수법, 상세법, 토지 국유화법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참고로 생각하고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요. 우리나라는 직접 부가법이에요. 직접 부가법. 우리나라는 직접 부가법인데 거기에 과세적 방법과 비과세적 방법이 있죠. 과세적 방법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가 거기가 제일 강력해요. 물론 상속세 증여세도 있죠. 상속세 증여세도 상당합니다. 그게 보유과세의 세금이 세요? 이전과세의 세금이 세요? 이전과세의 세금이 셉니다. 이전과세에서. 그러니까 보유과세는 그렇게 세금이 세지 않아요. 이전과세에서 세금이 세요. 그러니까 거기 양도소득세가 제일 강력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비과세적 방법은 개발부담금이 대표적이에요.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개발이익 환수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요. 개발부담금. 자, 이게 뭔가면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면은 땅값이 여기만 올라요? 주변 지역도 올라요? 이거 부동산 특성에서 어디서 했어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여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올라간다. 인접성에서도 개발이익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여기 요 개발하는 지역은 수용을 할 때 수용보상금을 주죠. 이 수용보상금이 개발이익을 배제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이쪽 주변이죠. 주변은 수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되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채로 거래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여기가 오히려 이 사람들과 이 주변 사람들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주변 지역에 대해서 뭐를 환수하는 거예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뭘 부과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환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잘 환수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기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환수가 제대로 다 돼버리면 사람들 투기하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투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적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고 비과세적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주택정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